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침없으면서도 가슴 찡한 연주가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만든 공연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우리 음악이었습니다. 국악그룹 미나노 언니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제74회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준비한 공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 70분 동안 펼쳐진 시민청의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뜻에 동참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무대 뒤쪽 시민플라자에는 8.15 광복을 채색하다와 우리 쌀 점토로 만드는 태극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청에서 의미 있는 오늘 하루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가 남은 8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길 늘 기원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잊은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창이 좋아하는 작은 결혼 페스티벌 한여름날의 콘서트로 더욱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